네, 방금 전에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월세금을 따라서 뭐 우리가 뭐 무당이나 뭐 사주팔자 보는 사람처럼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가 알수 없잖아요. 근데 요런 생들을 피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생을 만나면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할수 있는 그 월생들이 있거든요. 쥐띠의 남자분들을 얘기해 드리면 남자분들은 1, 2월생을 피하셔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런 1, 2월생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들어와서 쉽게 얘기하면 자궁살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것처럼 이 1, 2월생들을 만나면 이별의 공방이 많이 들어서 부부지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1, 2월생을 피하는 게 좋고요. 또 소띠의 남자분들은 4월생, 번띠의 남자분은 7월생, 토끼의 남자는 12월생, 용띠의 남자는 4월생, 범띠의 남자는 5월생, 말띠의 남자는 8월달하고 12월생, 양띠의 남자는 6월달하고 7월달, 원숭이띠는 6월달하고 똑같이 7월달이고요. 닭띠는 8월달, 개띠는 12월, 돼지띠는 7월달, 8월달생을 피하셔야 여러분들이 결혼하면서 연애와 결혼은 틀려요. 근데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들은 이런 분들과 같이 잠을 자고 먹고 자고 하면 부부지간에 멀어질 일이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또 이별이 많이 들어와서 나한테 이 띠가 나한테 들어오는 달에 문제가 생겨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런 띠들은 여러분 삼가하셔서 결혼을 하든 뭐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할 때는 조금 내가 결혼 상대를 볼 때는 조금 고려하시라 이 말이지. 우리 와이프가 생년월일이 잘못됐나? 그러면? 아무튼 알겠습니다.